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 게임 개발 엔진 슈퍼파워즈의 강의를 진행할 소프트웨어학과 김정훈입니다. 먼저 게임 개발 엔진 슈퍼파워즈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두 번째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게임 개발이 진행됩니다. 타입스크립트나 웹 프론트엔드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간단하게 게임 개발을 학습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콜라보레이션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개발자의 서버에 접속해 협업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강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슈퍼파워즈를 사용해 기초적인 캐릭터 생성 후 이동및 간단한 애니메이션 사용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실습을 따라해 보실 분은 이 링크에서 슈퍼파워즈를 다운받아 설치를 하신 후 실행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중에 제가 사용한 어셋 또한 이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셨으면 먼저 저희의 첫 번째 게임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New Project 버튼을 눌러 저희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Our First Game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UI와 함께 빈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저희의 첫 번째 게임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게임의 기능을 추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New Asset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여러 3D 모델, 큐빙 모델, 폰트 씬 등등 여러 가지 어셋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는 처음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코드를 작성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스크립트에 코드를 작성해 나가면서 저희는 저희 게임에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의 필수 두 가지 요소로는 캐릭터와 카메라가 있습니다. 행동을 할 저희 주인공 캐릭터와 이 주인공을 보여줄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먼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전에 여기 기초적으로 작성된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캐릭터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캐릭터를 생성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아직 빈 껍데기인 상태이며 이 캐릭터에게 이미지를 입혀야 합니다. 여기 뉴어셋에서 스프라이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는 2D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프라이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여기 텍스처에서 업로드를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슈퍼파워 로고를 저는 준비해뒀습니다. 슈퍼파워에서 제공하는 슈퍼파워 로고입니다. 이렇게 슈퍼파워 로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슈퍼파워 로고의 이름이 레오나르드라고 하니 저는 이 스프라이트를 레오나르드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저희 메인 캐릭터에게 이 레오나르드 이미지를 입혀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 저희 메인 캐릭터에게 레오나르드의 스프라이트를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메인 캐릭터 생성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생성 후에 저의 카메라로 카메라를 세팅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저의 필수 두 가지 요소인 캐릭터와 카메라의 생성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저희 캐릭터를 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직 빈 껍데기인 창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와 카메라를 저희 씬에 배치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코드를 먼저 보실까요? 0,0과 0,0,5는 이 메인 캐릭터와 카메라의 저희 게임에서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이 좌표를 이해하기 위해 저희 다시 New Asset에서 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씬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인데 테스트를 위해 저희 레오나르드 이미지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으로 이 레오나르드를 이 씬에 띄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검은 화면에 이렇게 레오나르드 이미지를 확인하시는데요. 이렇게 여기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이 XYZ 좌표를 의미합니다. 한번 원점으로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캐릭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좌표축이 나옵니다. 빨간색이 X축, 파란색이 Z축, 초록색이 Y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 카메라의 위치인데, 저희 카메라는 지금 0,0,5에 위치해 두었습니다. 0,0,5는 어디일까요? 이 레오나르도가 0,0,0 했을 때 저희 카메라는 이 Z축으로 O 방향에 있겠죠?
저희 카메라는 여기서 마이너스 Z축 방향을 보아 이 슈퍼파워 로봇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저희 스크립트에서 실행을 한번 눌러보시면 저희 슈퍼파워 로봇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5가 카메라와 저희 메인 캐릭터의 거리인데 이걸 한번 5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멀어졌으니 캐릭터와 카메라의 거리가 멀어졌으니 더 멀리서 보겠죠? 저희 슈퍼파워 로봇이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저희의 캐릭터를 게임 세상에 띄워봤는데요. 이제 이 캐릭터에게 입력을 줘서 저희 캐릭터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밑에 내려줬던 이 스크립트 비어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스크립트 비어웨어 함수를 보시면 awake와 update가 있습니다. 이 awake는 처음에 캐릭터의 상태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데 사용되고 update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이 캐릭터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나타냅니다. 먼저 이 클래스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캐릭터의 움직임을 나타내니 이 캐릭터 비유브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메인 캐릭터에게 이 비헤이비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먼저 저희 입력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왼쪽 방향 키를 눌렀을 때 mov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왼쪽 방향이 마이너스 1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고 똑같이 오른쪽 방향도 플러스 1 방향으로 X축을 바꿔줍니다. 저희 이 상태에서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저희 레오나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아래 방향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업 다운으로 X축이 아닌 Y축으로 업이 1, 다운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희 캐릭터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2D 캐릭터의 이동을 마치고 저희는 이제 3D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뉴어스에서 3D 모델을 선택한 후 저희 모델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슈퍼파워 튜토리얼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사용할 건데요. 그래서 바인드 포지션 핀, 바인드 포지션 GLTF를 열어주신 후에 텍스처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캐릭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한번 사용해서 저희의 메인 캐릭터를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스크립트 돌아가서 이번엔 저희 메인 캐릭터를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아닌 모델 렌더러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캐릭터가 이제 3D 캐릭터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방향도 다 똑같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캐릭터에게 애니메이션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슈퍼파워에서 제공하는 기본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다시 3D 캐릭터로 돌아가서 저희 애니메이션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라는 기본 상태에서 이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정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업로드에서 슈퍼파워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게임 세상에서 저희의 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아직은 가만히 있는 상태가 바뀌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이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의 기본 세팅으로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게 코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의 이동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캐릭터가 이동할 때도 이렇게 웃긴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희 3D 캐릭터에서 월크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만든 후에 아까와 같은 과정으로 월크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걸을 때는 이렇게 걷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립트에서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이 캐릭터가 언제 워크라는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게 될까요? 이 레프트, 라이트, 업다운 버튼을 실행할 때를 저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애니메이션을 월크를 실행하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레프트를 눌렀을 때, 라이트를 눌렀을 때, 업버튼을 눌렀을 때, 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도 수정하는 것을 바꾸려면 어웨이크에서 아닌 업데이트에서 염수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캐릭터는 지금 현재 3차원 좌표에 있습니다. 위아래로 하는 것은 공중부양이 되겠죠. 그래서 업버튼이 Z축으로 마이너스 1, 다운 버튼이 Z축으로 플러스 1이 됩니다. 먼저 게임을 실행하여 이 월크 애니메이션을 작동하는지와 Z축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잘 작동 중이다가 왼쪽, 오른쪽을 눌렀을 때 월크 애니메이션이 잘 작동하고 Z축 방향 이동도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현재 캐릭터가 멈췄을 때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입력을 받지 않고 있을 때는 다시 애니메이션을 아이들로 수정을 해줍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아이들로 잘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 캐릭터의 회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왼쪽을 가을 때는 왼쪽 방향으로 회전을 했으면 좋겠고, 오른쪽 갈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했으면 좋겠죠. 그 부분을 한번 다음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의 회전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 카메라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카메라는 현재 이런 방향에서 캐릭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좀더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바라보기 위해서 좀더 카메라를 위쪽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시 캐릭터를 한번 게임 세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좀더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바라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의 회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캐릭터의 회전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씬에서 캐릭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보이시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의 값을 수정해서 캐릭터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캐릭터의 Y축으로 이 캐릭터를 회전시켜야겠죠? 먼저 여기에 45라는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전면과 우측의 사이를 바라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90, 180, 270의 값을 주어 저희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회전시켜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스크립트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이 캐릭터의 회전을 설정해 줍니다. Y축을 기준으로 왼쪽 0, Y축을 기준으로 매스의 파이 기능을 사용하여 270도를 회전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은 2분의 파이만큼 회전시켜줍니다. 위를 바라볼 때는 180도 파이만큼 회전시켜줍니다. 아래를 바라볼 때는 0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후에 한번 게임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할 때, 오른쪽으로 할 때,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저희 캐릭터가 방향을 잘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 너무 끊어져서 이게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약간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다음에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회전을 할때 너무 끊어져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앵글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든 후에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럴프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인데요. 이 럴프는 리니어 인플레이션의 약자로 선형폭발이라는 뜻입니다. 한쪽에서 한쪽으로 값을 확 바꾸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변화되면서 바꾸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아서 저희 캐릭터의 회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앵글을 현재 캐릭터의 Y축으로 얼마나 회전이 되어 있는지와 저희가 바라보고 싶어 하는 방향, 그리고 마지막 매개 변수로는 시간 동안 이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가 있습니다. 대충 1이라는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다음에 이 값으로 앵글을 수정한 후에 저희의 setOverlay 함수에 이 고정된 2분의 3 파이 대신에 앵글을 넣어서 바꿔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과정을 오른쪽으로 할 때, 위로 갈 때, 아래로 갈때 모두 바꿔준 다음에 이 값을 적당한 값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자, 한번 게임을 켜서 살펴볼까요? 왼쪽으로 할 때, 오른쪽으로 할 때. 지금 잘 작동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금 너무 빨라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10분의 1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할 때, 오른쪽으로 할 때, 밑으로 갈 때, 위로 갈 때.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실습입니다. 60字 정도의 아주 짧은 코드였는데요. 그래도 꽤 재밌는 기능을 구현해 볼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슈퍼파워즈를 통해서 게임을 개발을 하실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기능을 알아가고 공부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파워 홈페이지에 튜토리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이 진행되진 않지만 처음 학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화로는 슈퍼파워 엔진을 사용해 만들어진 게임 프로젝트들이 아래 링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들의 소스 코드들을 직접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코드를 구현해야 할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슈퍼파워 함수들의 다큐멘테이션입니다. 다음과 같이 함수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수의 이름과 매개변수, 리턴 값을 보시면서 직접 함수의 기능을 유추해 보셔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